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 시스템은 고객님께서 여자친구분 거의 1,300만 원 가량을 투자를 하셔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셨는데요.
PC는 약 1,00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모니터가 300만 원 넘는 게 삼성 49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기타 부스 기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양 변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CPU도 3번인가? 메인보드도 CPU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추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인이 조금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측면 패널에 각인을 적용을 해서 시스템을 세팅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일단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CPU 같은 경우는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3970X 모델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급의 CPU를 오시고 그리고 메모리나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 쪽 혹은 영상 쪽 종사를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프로세서 자체가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3970X 프로세서가 적용이 되었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가의 고성능 메인보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메인보드는 ASUS사의 Zenith2 Extreme이라는 TRX40 칩셋의 보드가 적용이 되었고요. 메모리는 지스킬 트라이던트 Z 로얄 RGB 메모리로 실버 색상입니다. 실버 색상 총 8개, 8기가 8개고요. 3600MHz의 메모리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램 XMP 세팅이 적용이 되어 있고 총 64GB의 메모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970 EVO 플러스 2TB의 NVMe SS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8TB 총 2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 용량은 16TB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 외에도 추가로 외장 하드라던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RTX 2080 Ti EMTEC 제품 블루오 제품이 적용이 되었고요. 이 제품은 PCB가 레퍼런스 기반이기 때문에 워터블럭 레퍼런스 워터블럭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K 제품으로 해서 순행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ASUS사의 토르 1200W 파워 서플라이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튜닝에 사용된 부품들 그리고 순행에 사용된 부품들인데 16mm의 실버 동감 피팅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관제도 16mm의 실버 배관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 360라디와 측면에 360라디에서 총 6열 라디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리얼미 24핀 스트리머 케이블과 8+8핀 PCI 스트리머 케이블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TRX40을 지원하는 EK 스레드리퍼 전용 워터블럭과 그리고 RTX 2080Ti 레퍼런스 전용 EK 워터블럭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멘 펌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배로 온도 센서 그리고 비치 파워 인디게이터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자친구분에게 선물을 해드리는 건데 와 이런 시스템을 선물을 해드리다니 솔직히 이런 시스템 자체가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저 역시도 이런 컴퓨터 선물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무튼 이렇게 깔끔하게 조립이 되어서 고객님에게 이제 출고가 진행이 될 거고요. 측면 사이드 패널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문양을 넣어서 각인을 해서 따로 제작을 해서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하시는 분도 그렇고 선물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영상을 보고 만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1,300만 원 가량의 풀세트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PC 문의 및 구매 같은 경우는 양컴 홈페이지 카카오톡 매장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